1층 집 들어간다. 한 명 기절시켰고 한 명 1층 집 안에 다운. 아 다운 아니다, 다운 아니다. 1층 집 안에 개피. 조심, 금거리 묵을 수도 있어. 화장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오우. 그리고 4700K 쓰는 4700짜리가 레인이 적기 때문에 절대 그래픽카드 3장 이상 슬라이 효과 안 나요. 절대 효과가 안 납니다. CPU 레인 수가 너무 낮아요. 요 밑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배틀그라운드는 아직 슬라이 지원이 안 됩니다. 단순혼자 게임 중용으로는 라이젠 인텔 제품군 따라서 다를 거예요. i5 제품 사 라인업 살 바에는 차라리 라이젠 5 그 가격에 사는 게 낫고, i7 갈 수 있는 돈 있으면 i7으로 가는 게 게임 단순 게임용으로 훨씬 낫죠. 당장에는 언제쯤 6호가 최적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6호 지원하는 패치 했다고 했는데 얼만큼 프레임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완벽한 지원이 아니면 4코 클럭 높은 IPC 높은 것보다는 6코 쪽이 좀 더 프레임이 낮을 거예요. 억울어, 억울어. 괜찮아요. 저는 딴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내 게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난 상관없어. 게임은 그저 부가적인 것일 뿐이지 게임이 메인인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채팅창을 제공하는 방송이지 절대 제 게임 방송을 보라고 켜놓는 방송이 아니에요. 아유, 채팅 조용한 방송 보는 맛이 안 나요. 제 방송은 항상 그랬거든. 1000명을 봐도 2000명을 봐도 제 방송은 항상 조용했어요. 유튜브 방송 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질문들만 올라왔지 제대로 된 이런 토론이라는 주제를 뭔가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얼마나 좋아요. 토론을 많이 하면 여러분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서 정말 머리에 좋대요. 건강에 좋대. 여러분 맨날 토론하고 집안에 앉아서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흔치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야. 방송에서 이런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 여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1080Ti 어느 회사 제품이 좋나요? 근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가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 개인 취향이거든요. 디자인, AS 그런 거 차이지 솔직히 성능 차이는 5%도 안 나요. 대부분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급 라인 제품으로 빼고는 중상위급 라인, 중위권 상위권 라인업 제품들은 전부 다 성능 5% 미만 내거든요. 오버클럭 차이가 그냥 소음 뭐 회사 뭐 그런 거 가지고 뽑으시면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 그거 사시면 돼요. 솔직히 다 그래서 그야 어차피 그 뽑기 하는 건 다 운빨이라서 하위 라인업 사도 가끔씩 운 좋게 상위 라인업 제품급 수율이 나와서 오버클럭에 쓸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SI한테 좋지 않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얼마 전 좀 몇 개월 됐죠? 있었던 트프 AS 사건 때만 그때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았죠. 좀 난 몰라요. 난 그 사건을 들었기만 했을 뿐이 직접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드플가 정숙함. MSI 제품의 특징은 정숙함이에요. 소리가 소음이 꽤 적은 편이에요. 특히 라이트닝. 라이트닝은 공랭 중에서 소음이 거의 최상급, 엄청 적어요. 공랭인데도 성능도 준수하면서 거의 소음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에요. 최상급 라인업인데도 소리 엄청 적음 소음. 이거 UAG 타고 네. 가야겠죠? 네. 그 순행 그래픽 카드는 이제 무시 시오크나 아니면 에브가 하이브리드 이쪽이 낫죠. 아무래도 저는 순행 그래픽 카드 순행 돼 있는 걸 추천해요. 공랭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봤자 순행급 수준까지는 안 돼요. 물론 누수 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커수하는 것도 간지도 있겠지만 그래픽 카드 이제 온도 발열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시오크나 에브가 하이브리드 같은 제품을 사면 좀 확실히 그런 커수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2층 집 먹으러 갈까요? 차고집 그럴까요? 네, 저기 붙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연료가 없네요. 상세하게 뭐 답변 받고 싶은 거가 있으시면 제 특에 넣으시면 컴퓨터 관련 질문하는 그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문 답변 요즘에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몇 분이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답변 안 하고 있는데 다 해주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약간 나랑 성향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추천하는 그 약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그런 추천 스타일이야. 어이구 어이구 밥이 날아갔어. 근데 쿨엔조이는 초보분들이 가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얻으려면 좀 답변 없거나 검색해서 정보 찾으려면 좀 며칠 동안 상주를 해서 이제 좀 배워야 돼서. 밑에 오토바이 올라온다. 뭐야 날았어요 위로? 피엘인데 아 내렸다 앞집. 날았어요 쟤들? 예 날았어요. 나 못 봤어. 2층 집 옆에 왼쪽 두 명 다 2층 집으로 가요. 1층 집 들어간다. 한 명 기절시켰고 한 명 1층 집 안에 다운. 아 다운 아니다 1층 집 안에 개피. 조심 근거리 묵일 수도 있음. 화장실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있다. 어우 묘기 묘기술 조진. 어? 예, 답 드세요. 제가 데킷들이 아니요 쓰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예, 카고팔 있음. 투스나 가슐. 먹을 거 좀 드셨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저 그래도 342 그 탄티도 드셨죠? 카고팔. 네, 저 원래 탄티 있었어요. 탄티 좋음. 예전엔 칙패드 쓰셨잖아요. 내가 탄티 권유해도. 또온다. 네, 이제 또온다. W. 또 난다. S. 그냥 간다. 아니다, 간다. 과연? 아! 이거 뚝배기 딱 빠면 눈쟁이님 나갈 텐데. 드림 키트 하나 또 뭐 지금 몇이에요? 저 342요. 342 뭐야 줄 필요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3뚝 안 되시지 않았어요? 저 시체 중에 3뚝 있었는데 두 번째 잡으네. 그거 3분의 2 따라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래도 카고팔 싸움하면 한 방 막는 거랑 뒤지는 거랑 차이 클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삼뚝 피 머리 안 맞습니다. 삼뚝 피 1 남아도 삼뚝 먹는데 그냥. 아 그래요? 네. 먹고 오죠.
넘사벽이죠. 삼뚝하고 이뚝은 피 까져 있어도. 아 잠깐만. 오케이 스무스. 또 많이 아플 뻔했습니다. 이거 스나 투스나라서 그냥 야외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브리즈는 저 언덕 위에 스나라서. 옆에 옆에 팔각정 뭐든 괜찮잖아요. 여기. 근데 예, 팔각정 거기요. 진입하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팔각정은 뒤편으로 안 뚫려 있고 산 위쪽 보호계 뚫려 있어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는 팔각정이야. 산 위쪽 시야가 뚫려 있어요. 아래쪽 시야가 안 뚫려 있고. 그러면 저기 그 프리즌 왼쪽에 있는 일평지 아니면 바로 위에 여기 뭐 안 빼나 이거 왜죠? 뭐 편한데 가십시오. 전 여기 좋아함. 여기 사이. 네, 여기 시야가 좀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함. 이쪽 방 반대편 가도 되고요. 어 보급 일로 온다. 과연 보급의 선택은? 와우. 어, 이 견제. 아 나무에 가릴 것 같은데. 아 나무에 가릴 것 같음. 시야 좀 멈. 생각보다 500? 시야가 안 트여 나무 때문에. 차소리 15-30.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보급 두 개 떨어뜨렸어요. 우리 언덕 위에도 떨어뜨렸어. 저 올라오는 애들 보급 먹으러 오는 거임. 우리 잡고 쏘죠. 길이에요, 바로 길. 차 터진 거라서 그런 건가? 보급 보이시죠? 15. 쏜다. 어디서 쏜 거냐? 우리 한 발 쐈어요, 누가? 이게 어디지? 드셨음? 먹을 거예요? 예, 먹었어요. 저 403, 402. 드릴게요. 오세요. 오케이 감사해요. 탄 좀 있었어요. 저 시체 5탄 저 좀 부족해서. 예 5탄 좀 있었어요. 먹고 올게요. 뭐야 구급상자 대맞네. 아 이거 NW 쪽이다. NW 아, 저 보급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아. 저기가 이제 다른 데서도 보기가 쉬운 각이라서. 근데 우리 굳이 보급 안 먹어도 뭐 투스나 들고 있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뭐 길리 필요한 것도. 어 혹시 몰라요 애답이 또 나올지. 어 저기 내려온다. 195 S 한 명 한 400? 300? 누웠어요.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있잖아요. 그 건물 같은 거 뼈대만 있는 거. 저 피 터지죠. 195 214이 저기 누워 있음. 그 뭐라 뼈대만 있는 건물. 그 천장 있고. 우리 뒤도 봐야 됨. 언덕 올라온다. 285 W 지금 SSSS 뭐 한방 하죠? 일평지 먹으러 가는 것 같아.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네요. 차 버리죠. 먼저 안으로 너무 들어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여기 돌지대 좀 각 좀 보다가 위쪽 오는 거하고 반대편 클리어하고 가는 게 좋을 듯.
그거 팔각정 쪽에 어그로 많이 끌릴 테니까. 어이구 맞으셨네. 뭐야 세발 반대편 스크스가? 스크스가 제발 바뀐 거예요. 카고파 어 그렇네. 피가 엄청. 아 핵 같은데. 이거 핵 같은데. 저 스크스 핵 같아요. 지금 바뀌는 거 봤어? 두두두두 바뀌었어. 조심하세요. 저 있다 반대편. 쟤 같은데? 한 명 기절, 한 명 더. 한 대 더. 오케이. 확실히 확킬 났고 그쪽에 한 명 더 있어요. 얘가 스크스 같음. 확인했어요. 딴 쪽에서 오는 거 볼게요. 지금 오 씨 애답 소음 게 있다 밑에 NW 300. 지금 이거 300 280 이쪽. 근데 쟤 한 명 클리어 해야 우리가. 여덟 명 남았어요. 팔각정 쪽으로 붙어야 돼요. 확실하게 저쪽 클리어하는 게 좋을 듯 해요. 애니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나 더 싸웠어요. 네. 어떤 팀이랑 체크했어요. 아, 한 명 보인다. 어 이거 한 대. 아 못 맞았는가 보네. 개피일 거예요. 저 좀 이동할게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듯.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아 밑에 애답 소음기 처리해야 되는데. 어 피다시네. 아 뒤에 있는 애들 어차피 쟤네도 죽는데 왜 나만 그래. 쟤 뛰어내리는데? 아 어차피 죽어요. 저거 자기들 먹고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실족사했어. 세 명. 저 타워. 어 왼쪽에 카쿠팔 싸운데.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2대1대1이 되면 안되는데. 아 2대1이네. 아 여기 능선 아래 불안한데. 나이스. 팀이 나 앞에. 얘가 애답 소음기다. 나이스. 아우. 와우. 와우. Perfect. Perfect.
몸샷 맞춰도 오지게 쓰네.